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손 선풍기가 여름 필수품이 됐고요. 아예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안면 보호대를 찾는 시민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이 되자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숨막히는 폭염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했던 아이에게 어머니는 손 선풍기부터 건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름철이라서 마스크 벗을 수 없어서 많이 더워요. 더위를 피해 얇은 비말 마스크를 하거나 아예 얼굴 전체를 가리는 안면 보호대를 마련해준 학부모도 있습니다. 더워도 94로 했었어요. 이게 너무 숨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페이스 실드를. 덴탈은 조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숨쉬기에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에어컨이 자칫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손 선풍기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올해 5월과 6월 손 선풍기를 비롯한 소형 선풍기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20.1%, 44.2% 증가했습니다. 순차적인 등에 따라 학교 준비물로 주대용 선풍기나 탁상 선풍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대비 30, 40% 고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지점은 전국에서 선풍기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손 선풍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 정도 늘었습니다. 안면 보호대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안면 보호대에 들어가는 방역용 투명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의 폭염까지 어느 해보다 숨막히는 여름을 견뎌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힘겨워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